이사 와가지고 전원일기 식구인데요. 인사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파축 좀 전해드리고요. 지금 바쁜데요. 지금 바쁜데요. 예? 바쁘시다니. 바쁘시다? 그래요? 아, 이거 잠깐 드리고 가면 안 될까요? 팥죽 한 그릇 드리고 가고 싶은데요. 공지 지난 지가 언젠데 지금 팥죽을 가져와요. 그래도 저희들, 저희들이 그렇죠. 크리스마스니까요. 야, 한 그릇만 잠깐 받으시죠. 나오셔갖고. 기다려보세요. 예, 미안합니다. 이거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아, 바쁘셔도 못 나오신데? 어, 아니, 나오신데. 기다려보세요. 아, 기다려보시래? 아, 그, 저, 밥 한 숟갈, 그. 여기 오셨어요. 여기 오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아이고. 저희 회장님네 사람들 전원일기 식구들인데요. 팥죽 좀 끓여가지고 저희 여기서 이사 왔거든요. 예, 들어와서 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잠깐 어? 얘기를 들어가서. 아, 들어가서? 아, 아 예, 그럴까요? 아,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오시죠. 예. 아이고, 이게. 안녕하세요. 아유, 실례 좀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니, 바쁘신데. 아까 바쁘시다고 했잖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바쁘시다고 그러시더니. 앉으시죠. 앉으시죠. 아, 네. 아이고. 혼자 계세요? 네. 어, 그러시구나. 이 지역은 옛날부터 어떤 동네였나요? 주민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볼 수 아, 있어요. 그 정도예요? 아, 시끄러. 잠을 못 자겠네, 그냥. 아, 시끄러. 잠을 못 자겠네, 그냥. 엄마. 아, 시끄러. 잠을 못 자겠네. 아, 시끄러. 잠을 못 자겠네, 그냥. 엄마. 아이,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깜짝이야. 참, 환자 먹었네. 우리 환자 먹었네. 안녕하십니까. 이야, 아, 아이, 깜짝이야.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야, 아, 깜짝 놀랐네. 우리 와, 사니까. 깜짝 놀랐네. 우리 사니까 만나는구나. 아이고, 참, 그러잖아.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예. 어떻게, 못 딴 거 다 괜찮고? 응. 못 딴 거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안녕하세요. 저 전원일기에서 옛날에 그 잊을 만하면 아주 가끔씩 나왔던 가뭄에 콩나던 나왔던 유문식입니다. 아, 쓰다! 쓰다! 자, 그만 쓰다보시고. 야, 일룡아. 예. 아니, 나 저녁 안 먹고 나왔다. 천년의 사상이 쳐졌다며. 야, 그거 막자, 그거 막자. 예, 그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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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랑, 이렇다. 사랑, 이루고 났다, 사랑. 사랑보다 둥둥둥 내 딸이야. 어허 둥둥 내 딸이야. 앉아 앉아. 아니, 예, 예. 야, 또 이렇게 또 어, 깜짝 손님으로 오셨네. 언제 왔어? 응? 어? 언제 왔어? 오늘 왔지. 그러니까 오늘 언제? 아, 오전에 한 5시간 기다렸어. 그래요? 아이고. 그러자도 내가 얘기를 많이 했어. 우리 저기 저 PD한테도 그러고. 아, 그랬어요? 우리 집에 네. 아버지인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 양반이 이틀을 와서 계셨어. 우리 집에. 아. 어,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집 사람이 지금도 얘기해. 우리 집에 이틀 온 조문객이 그거 흔치가 않잖아. 그렇죠. 근데 그랬다고 그 지금도 얘기를 해. 그때는 사람 나왔네, 내가. 같이 모시고 갑시다. 아이고, 난 깜짝 놀랐네. 가시면 깜짝도 놀라시겠다. 아이고, 들어오시오. 다녀오셨습니까? 손님 모시고 오셨습니다. 손님 누구? 짠, 들어가시죠. 아이고, 아이고. 짠, 짠, 하라고. 짠, 짠, 어머나, 어머나, 아이고, 어머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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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인사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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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이요? 아이고, 보고 싶어서 왔지. 아이고, 세상에. 고대로시네. 나? 예. 안 늙었어? 안 늙었어. 포동포동하네. 아니, 고대로네. 아, 고대로지? 고대로야. 아니 진짜 안 늙으셨다. 안 늙었어. 얼굴은 안 늙었어도 딴 건 다 늙었어. 아이고. 그거 확인해 볼 수가 없네.
되는데. 야, 깍두기 담그셨네. 순무 깍두기? 벌써 다 하셨네요? 순무. 응.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정말 맛있어. 아니, 안에 들어오는데 깍두기 향이. 예술이네, 냄새가. 너무 맛있어요. 아, 선생님 이거 맛 하나 봐도 돼요? 어, 간 봐라. 네. 지금 딱 좋아요. 맛있어. 맛있어, 완전 맛있어. 짭짤하니 맛있네요. 이거 잼해. 이제 익으면은 기가 막혀. 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제 알짜. 장갑 안 한 손으로 꽉 잼해. 그러면 숙성이 되는 건가요? 이제 바깥에다 내놓으면 이제 이걸. 아, 진짜. 그 요즘은 근황이 어떠시오? 뭐해? 뭐해? 그저 숨 쉬고. 역시 유머는 살아계시오. 우리 유머 없어. 아니, 마당놀이를 한 몇 회 했어요, 그동안? 그 국단 애들 얘기인데 한 5,000회쯤 됐다고 그러더라고. 많이 했어. 많이 했지, 그럼. 어마하게 하셨네. 대한민국에서 윤문식 선생님처럼 풍자와 해악을 넘나드는 분이 없어. 아, 맞아요. 그 지휘하셨던 분이 중앙대 성함이? 아, 박범훈이? 박범훈 선생님. 저희 집사람이 박범훈 선생님 제자예요. 아. 그래서 거기서 검은 거 연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오셨구나. 연애할 때 집사람 만나려고 마당놀이를 구경 갔어요. 어머. 선생님 보러 간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 연주하는 거 보려고. 저런 싸가지 없는. 우리 집사람 연주하는 거 보려고. 저런 싸가지 없는. 나 지금 마당놀이 한 장면 보는데. 저 선생님. 김수미 선생님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셨다고? 아, 저기 지금 이사벨? 이사벨. 나 첫사랑이었어. 나 첫사랑이야. 아, 정말요? 아, 진짜로요? 아니, 그게 프란체스카에서 미국에 있던 첫사랑이야. 아. 거기 내가 뭔 줄 알아? 카사노바라고. 뭔 사노바요? 카사노바. 아, 그런 관계가 있었구나. 거기서는 네. 첫사랑인데 내가 거기서 이 피를 뽑아 먹어야 살아. 드라큘라야. 그래서 막 피 뽑으려고. 네. 오랜만이에요 하면서. 오랜만이에요 하면서. 근데 안 당했어. 아, 그래요? 그러면 저기냐. 뭐요? 선배님이 모시고 저 집 가요. 얘네들은 여기 일해야 돼. 일하셔야 되니까. 아, 나 도와줄 거 없어? 아니요, 아니요. 아, 혼자 힘들어서. 아니요, 동치미 나오면 돼. 자. 갑시다. 네. 저기 가서 또 봐야지. 갑시다. 살게요. 이모야, 저 항아리 이제 항아리. 동치미 담을 거니까. 네. 이따 봐요. 예. 네, 이따 봬요. 예, 예. 어? 예? 누구야? 어? 예? 어? 어? 아니, 여기 웬일이야, 저 양반? 어? 나 아니, 저 문신이? 아니, 아니. 문신이 형! 자, 손님 모시고 왔습니다. 아니, 아니. 문신이 형! 아니. 아니, 저 양반이 웬일이셔? 어, 손님 모시고 왔어요. 저 양반이라고 어? 자. 윤형, 아니, 어. 웬일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아니. 이야, 정말. 건강하시죠? 아니, 그냥 잘 지내요. 아이고, 참, 정말. 아니. 반갑다, 야. 괜히나, 나 요즘 술 못 먹어. 아니. 나도 못 먹어. 예? 나도 못 먹어. 아니, 형님 흉내를 내가 내는데. 흉내는 거야, 지금. 아. 아니, 근데 어떻게 전원 이게 나오셨나? 나는 저는 이제 7월에도 왼쪽에서 나왔다가 오른쪽으로 사라지면 끝났으니까. 예,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정말. 어? 진짜 마당놀이도 여러 번 갔었지만 야, 옛날에 정말. 최고 아니야 최고. 이야 정말 반갑네. 예, 잘 오셨네. 어? 자, 끝나고 어제 대폰 한 잔. 아 술 안 한다니까. 아니 너랑 먹자면 먹지 또. 반주로. 아니 아니 그 왜 난 기억을 하냐면 형님 어. 이제 녹화 끝나면 문수 형 그러면 알았어 그러다가 녹화 다 끝나고 분장 지우면서 개인아 나 요즘 술 못 먹어 근데 굉장히 그게 불쌍하게 근데 보기만 하면 술 먹자고 그래가지고 누가 가져가지고 한잔 해야 된다고 촬영 끝나고 하면 한 열댓 번은 끌려갔어 계속 끌려다녔다니까 내가 같이 술 먹잖아? 얘 술값 내는 거 보고 나 죽었으면 우원이 웃겄어. 뭐요? 형님이. 한 번 눈 한 적이 없어 내가. 그래, 그래, 그래. 현식이 형한테 물어봐요. 네. 누가 술값 내가. 예? 현식이 형은 네.
술값 아니면 너 팰까봐 네가 헐수 없이 낸 거고. 누가 현식이 형이 날 패요? 에이, 아 이건 사람한테. 근데 힘들 때 지금 만나셨잖아요. 지금의 저 사모님을. 그렇지, 이러고 힘들 때. 그렇지. 왜냐면 그때 자제분 내가 결혼할 때 그때도 갔었거든. 그때 축하했었죠. 그래서 그때 하셨는데 아저 했는데 그때는 안 만나셨죠? 그때도 만난다고 있을 때지? 아니지. 아닌가 그때는? 그때는 그 여자가 아니고 딴 여자지. 어, 딴 여자. 그런데 본처가 그다 15년에 병원에 있었잖아. 2008년도에 글쎄요. 돌아가셨죠. 죽었어. 그런데 아, 그러니까 병원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의지가 되는데 딱 죽었다 그러니까 더 이게 그럼 패닉이 오는 거야. 그렇게 되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치료하는데 예쁜 여자가 딱 이렇게 쳐다보니 참 웃으면서 저 모르시겠어요? 그래요. 나 알아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번 했는데 그걸 날 모르느냐고.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이렇게 혼자 살면 아무래도 지금 힘들 것 같으니까 나랑 새겼으면 어떻겠느냐고 그래. 형수님이? 그래서 난 그 우리 아내가 지금 너무 고맙고. 그럼요, 당연하죠. 그럼. 아, 그, 아유, 잘해야 돼. 죽을 때까지 잘해야지. 네. 그리고 내가 이제 암 수술 받고 이제 완쾌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사는 게 아니거든. 옆에서 누가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 그러니까 난 옛날부터 오히려 몸이 더 편해진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제일 중요한 일. 그렇잖아. 우리 마누라가 종교지. 자, 밥도 이제 어지간히 먹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모으니까 디너쇼를 한번 디너쇼 한번 해. 광수 우리 저 광수 노래 한번 하고 노래 한번 해. 우리 저 윤민숙 씨 저 그래도 판소리 한번 또 안 들을 수가 없지. 이건 한번 그래. 서비스를 한번 하셔야지. 보여주세요. 아이. 아, 밥도 서른 반 먹여놓고 별거 다 시키네. 흥부가 부자가 됐는데 그 형님이 왔잖아. 그래서 그치? 형님 밥상을 차리려는데 야들아 큰생우님이 행차하셨다. 큰생우님 정신 좀 제하에 올려라. 음식을 차리는데 쌀은 싹싹 희게 씻어 질도 대도 아니 여기에 안 맞게 지어놓고 염성사적 견들이고 남전 꿀전 소라전 아가미전 갑찬호 수육편이 어해육제 초장게장 갖기 먹고 왔어? 석박지 동치미 몇 기름지 남송갈비 참 갈지 잘 자라 석쇠에서 있는 대로 번차 안에 바꾸라고 암치약복 엿들이고 송오구이 전복채를 갖추어 차려놓고 은쟁반 문주전자 은잔에다 반주를 따뜻이 데워 정성껏 극진이 되자 마여라! 랩폰의 완전이야. 요새 뭐 랩송 이런 거 있잖아. 네. 본래 그게 판소리에서 나온 거야. 아 그럼요. 아, 그거 알고 있습니다. 좋다. 하나 또 뭐 이게 또 여기서 끝날 수가 없잖아. 아니야 친한 거 하나 해줘. 아니야 그래 판소리에 그럼 하나 무용 한 번 해. 무용 한 번 해. 또 하나 여기 또. 하나. 동반 출연하는 거죠. 그래, 그렇소. 일어나. 쌤 뭐 하실 건데요? 아니, 맞춰봐 해. 맞춰봐. 오늘 판이 오늘 크게 벌어지네. 판이 야, 이거 얼마짜리냐. 야, 이거 지금 이거 100만 불짜리다. 너는 맞춰, 맞춰. 내가 흑자 다 따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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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 누구나 내 사랑이야 내 사랑이로다 둥둥 내 사랑이야 이리 웃노라 걷는 태를 보자 빵긋 웃어라 이 속을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빵긋 웃어라 이 속을 보자 너와 나와 유정헌이 어찌 아니가 좋을선가 나의 넋은 남이 되어 두 날개를 확 벌리고 너울 춤추거든 네가 나인 줄로라 아이고 스트레스 아 멋졌어 아이고 대단하네 아이고 믿들어 아우 나
나도 배우고 싶어. 아이고 힘들어. 수고했어. 아이고 아이고. 야 선생님. 흥이 절로 난다. 흥이 절로 난다. 너무 좋다. 어? 아니 근데 아직도 살아있네. 아니 어쩌면 그 소리가.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연습하는 건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니, 훌륭했어. 아니야. 갑자기 뭐 그럼. 나 할래 나 할래. 오! 나 선생님 흉내 낼래. 어 해봐. 갑자기 하고 싶어서. 어. 아이고. 생전 처음 하는 거야. 왜? 어. 나 갑자기 하고 싶어서. 그래 한번 해봐. 준영이 갔다가 오는데 헐 형님. 어쩌자고 나를 이러십니까? 아이고. 귀여웠어, 귀여웠어. 재밌다. 재밌다.